중에 한 명입니다.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 네, 열심히 하는 가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덧 대한민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사천 출신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가슴 그리고 어깨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 장구의 신으로 돌아온 가수입니다. 모셔볼게요. 같이 신나게 한번 노셔야 됩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군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는 자기 동네에서 한번 먹고 간다고. 역시 동네라서 다른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박수 소리도 다르고 함성 소리도 다르고 딴 지역에서 10번 하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한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생각지 못한 불꽃놀이 터뜨려져가지고 애기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신났어요. 첫 곡으로 보니까 여기 첫 곡으로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선택한 계기가 보니까 나이가 20대 30대만 계신 것 같아가지고 첫 곡으로 최신곡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옛날 곡 항구의 남자 나무꽃 들려드릴 텐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정말 아세요? 그러면 제가 항구의 남자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구의 남자는 하면 여러분들이 헤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항구의 남자는 헤이. 자,
대단해. 역시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동네 가면 이거 한 번에 못해요. 근데 여기 사천이라서 한 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바로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갑시다. 나를 다시 나보고 나를 그리워 주시지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 아, 세월이게 장사했나? 그런 노래도 아세요? 아유,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도 아시고. 근데 형님은 머리가 반이 없으시네요. 역시 세월에게 장사 없다고. 그러니까 형님 고마워. 그 노래는 제가 그 노래는 내년에 와서 불러드릴 테니까 내년에 꼭 불러주세요. 아, 내년에 꼭 불러. 내년에 초대해 주신 다음에 그 노래를 첫 곡과 첫 바따로 불러서 나올게요. 예, 감사해요. 예, 사랑하네요. 예,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형님. 아이고, 세월에게 장사 없지 뭐가 있어요. 그래, 예. 저도 나이가 23살인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오늘 날씨가 흐렸잖아요. 참 비가 올려 그런지 무릎하게 쑤셔가지고 참 그냥 오늘 죽는 줄 알았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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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안 갈란다! 신나시면 신나시는 만큼 몸으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노는 박탈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나와서 춤춰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신나시면 나오셔도 되세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전부 사랑 바다치 울고 나는 좋다. 춤도 추고 살도 빼고 완강해 지도지 거대마다 그리하다 소리 쳐서 이 가슴이 꺼지고 아이고야 주시고 불길을 향해서 소리 한 번! 좋다! 아이고 뭐 시작부터 나오시고 날 주고
그녹을 사랑스러 어주네 밤바다 주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 열정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주셔야죠. 네, 박서진이라는 이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